현재까지 51번 죽었습니다. 이 님도 앞이고요. 이형 지금 노리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뭐야? 별풍선을? 이 화면 계속 보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3페이지 때는 화염병 이용하면 돼. 점프 어떻게 한 거지? 와우, 한 방이네. 물약 점프. 물약 늑대 파밍 안 해도 되려나? 그냥 잘 맞으면 데미지가 다는 건가? 카운터야 다는 건가? 죽었는데 이미 죽었는데 시체 때려도 피가 차네. 하나 좀 주세요. 지하 수로에 방어템 있다고? 그러게, 지하에 아까 누가 템 있다고 그랬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그런 거 이제 공략 보고 하는 거 아니면 못 찾아 잘. 가다가 있으면 먹고 아니면 말고. 진짜 공략이 필요한 템 아니면. 개인지 시스템으로 적이 출하는 피가 묻으면 피가 소랑찹니다. 뭔 소리지? 개인지? 개이? 콤보해보려는데 무식한 놈이라서 안 통하네. 무식한 놈. 200! 이거지. 일로와. 200 맞을 싶어. 아, 잠깐만요. 너 안되겠어. 일로와. 어? 어? 이거 뭐야? 총이 안 나가잖아. 이걸로 하면 망치로 하면. 칼로 해야 총이 나가네. 망친 상태에서는 이거 누르면 이상한 기술 써. 이거 힐인드 같은 거. 쫄 잡을 때 좋겠는데. 어? 빛나는 동전 뭐야? 물약을 줘야지. 이건 뭐지? 돈인가? 저기요? 하하하하하. 너도 무식, 나도 무식. 빛나는 동전. 반짝이는 동전을 추려놓은 거. 길라잡이를 쓸 수 있다. 길라잡이가 뭐야? 길잡이도 아니고. 길라잡이가 그냥 길잡인가? 옛날 말인 것 같은데. 어디 보스기를 알려준다는 건가? 힐인데 차지 공격 가능하다고요? 안 되는데? 어? 이게 뭐지? 홍영, 돌멩이가 어그로 끄는 도구래요. 한 명씩 유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 정말? 그래서 돌멩이가 필요한 거야? 완전 대박템이네. 감사합니다. 좋은 팀. 고마워요. 인성님 감사합니다. 인성 드드에. 장난 아니시네, 인성. 아, 그니까. 저거. 뭐야. 그거랑 똑같네. 탄피. 와봐, 얘들아. 으아하! 돌 굴러와유? 어, 나도 위험한데? 오, 무서워. 왜 이렇게 금방 올라오지, 이번엔? 물약이 15개. 제도 잡고 가야 되겠고. 그래, 나는 특대검이 좋은데. 특대검이 안, 없나? 있을 텐데. 이거 봐, 이 데미지. 이거야, 아, 아. 이 멍청한 녀석이.
물약 17개. 17개면 되겠지. 쟤네 잡지 말자. 쟤 무서운데. 쟤네 무시해자 그냥. 보스. 컴온 해, 게인즈. 게인즈 일로와. 우리만의 싸움터에서 붙자. 어디냐면 거기야. 어 거기. 거기 니가 죽어야 할 곳이야 이 녀석이. 거기. 아 이 녀석. 리퍼텍. 리프 어택. 아 리프 어택. 아 왜 무식한 놈이 맞으면서 공격을 해 어떻게 해? 말이 됩니까 이게? 아, 어, 왜 안 맞는데 이상하다? 여기 아닌가? 벌써 패치됐다고? 아니야 이렇게 잡는 게 맞아. 3페이지 때 뽀개는 거 보니까 이걸 이용해서 잡으라고 하는 거야 공략이. 컴온 컴온 에이 컴온 컴온 쭉쭉쭉쭉. 아하하하하하. 3페이지 때 보자. 좀 더 깨달고 써야 돼. 최사 거리에서. 아이고, 어 조심하세요. 칼프로. 아 긴 걸로 늘어났다. 2페이지에요. 도끼로 갑김. 헬버드. 이제 리퍼테로만 싸워야 돼. 길거든 쟤. 지금 위험해. 지금 위험해. 3페이지. 이제 내가 내 기술이 안 통해. 내 잽치리가 페이링 써야 돼. 빵! 아 걸렸던데. 걸렸는데. 아 아까워요. 빵! 빵! 아이고 이런. 잠깐. 아니 하 아니 일어나기도 전에 휘두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 앞으로 구르세요. 뒤로 구르면 계속 맞음. 호두님 감사합니다. 좋은 공략법. 맞아. 왜냐면 휘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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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앞으로 오잖아. 저놈이 세 번을 휘두르면서 옆으로 피하든지 앞으로 피해야 돼. 아까 1렘도 이렇게 굴러서 잡았잖아. 이쪽 왼쪽으로. 당연히 뒤로 피하면 죽죠. 그냥 죽는 거야 그냥. 좀 주세요. 물약 좀 주세요. 오르골? 아 오르골 쓰면 스턴 걸려요? 아 그래? 그래서 오르골이야. 우리 소녀의 템을 엄마한테 들려줘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힘들기로서니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15개 나이스. 자기 엄마 찾을 때 그거 쓰라고 그랬잖아. 아빠가 들려주던 노래라고. 그런 거는 여러분들 이거 오르골이 근데 한번 쓴다고 없어지진 않을 거 아니야. 그쵸? 한번 그냥 트는 거기만 한데 그냥 틀기만 하는 건데. 어? 틀고 그 다음에 엄마한테 또 틀어주면 되지. 노래 한번 또 궁금하기도 하고. 이거 이제 칼로 치. 한번 이거 틀어보자. 어떻게 틀어? 뭐야?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튼 다음에 바로 뒤로 숨겨? 창피하니? 얘한테 안 통하고 신부한테 통해. 신부가 아빠인가? 그러면?
오르곤이 스턴 먹으면? 그건가 보네. 아빠인가 보네. 엄마인가? 엄마는 아닌데. 좋아. 그래. 그렇게 똑같이 패턴을 해줘야지. 아, 무식한 녀석 진짜. 아, 완전 무식한 녀석이네. 도끼가 좋아. 망치가 좋아. 망치가. 아, 또 동전. 동전 아까 뭐라 그랬죠? 아, 필요 없는데 왜 자꾸 동전 주지? 물약을 줘야지. 길라잡이 한번 써보자. 뭔데 이게? 뭘 길라잡이라는 거야? 뭐야 이게? 설마 마사카 이거 동전 떨어뜨리면서 찾아오라는 거 아니겠지? 헨젤과 그레텔? 뭐야 이게? 쓰레기네. 나한테 필요하긴 한데 좀 많이 주던가 좀. 그러면 내 좀 길치니까 그거예요 진짜? 하, 좋은 템이네. 좋은 길라잡이네. 그래, 길라잡이네. 맞네. 뭐 정말 맞아서 할 말이 없네요. 돌굴로 와유? 늦었. 살았어요! 살았어요! 살았습니다! 아씨! 아, 이쪽으로 구를까 말까 좀 고민하다가 좀 도망치기 늦었네. 아, 엄청 아프네. 살았으면 된거요. 물약 조금 먹었으니까 제가 잡아야겠다. 아, 자전거리. 깜짝, 아도겐 쓰는 줄 알았네. 너도 무식하고 나도 무식하다. 자꾸 두 개 먹었는데 두 개 썼음. 완전 손해요. 쌤쌤이요. 시간 낭비. 하나만 써야 되는데. 네, 딱 봐도 야수 뭐 그런 거 보니까 야수가 좀비로 바꿔서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 야수의 저주를 받은 애들이 미쳐가지고 괴물이 되는 것 같아요. 형님 반갑습니다. 여기서 놀죠? 형님과 저의 장소. 네, 거기요. 반항이 심하시네. 거기요. 자가 이쪽으로 와보세요. 제가 도끼 때문에 잘 안 보이시는데. 이쪽, 예, 거기요. 거기, 거기 좋다. 거기. 어, 거기. 좀만 더 앞으로. 좀만, 아니요, 아니요. 거기, 거기, 거기 좋다. 아, 형님. 왜 그래? 왜 물약 쓰게 만들어? 아우. 거기 좋습니다, 거기. 형님, 거기 좋아요. 타겟이 풀리네. 눈치는 빠르죠?
너무 치사한 거 아니냐고? 아니 뭐 보고도 아닌데 뭐 있는 무덤 이용하는 건데 뭐 누가 무덤에서 싸우래? 나중에 3페이지 되면 이놈이 다 부셔요 이거. 아 저기요 저기 아 2페이지 도끼로 바뀌었어요. 길어졌어. 딱 봐도 노린 거야. 잠깐만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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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허벅지 쥐가 났어. 왜 이렇게 세야 해 도끼. 최사거리 최사거리 박자 좋습니다. 형님 한번 빠꾸 그 다음에 나 빠꾸. 어 뭐야 형님 너무 하시네. 아유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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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요. 아니에요 형님. 약속이 틀려 약속. 아유 아 형님 왜 이러시지? 잠깐만요 형님 거기에요 거기. 아나 몰라 이제 8개밖에 없네. 그렇지 그렇지 형님 거기입니다. 아이고 형님 총을 잘 쏘시네. 아 홍봉진은 굉장히 뛰어나. 잘 끼게 만들어. 아 이거 왜 맞지? 원래 안 맞는데? 잘한다 형님. 화나셨거든요? 또 계세요 형님. 진짜 무시해. 와 진짜 너무 빨라. 아 또 여기네. 무기를 꺼내면서도 공격을 하는구나. 모은 게 역시 쎄. 내놔 물량. 메타스코어가 지금 20개가 나왔는데 93점인가? 꽤 높아요. 다크소울이 80몇 점 받았을 것 같은데 90점 받았어. 저도 로딩이 쓰레인 거 빼고는 만족합니다. 다크소울이 90점대야? 그래? 80점, 88점인가 그러지 않았나? 여기서 두 개 먹으면 4개. 그래 나 큰 것만 나오면 딱 내 스타일인데 방패는 없더라도. 아아 아. 좋아요. 이것도 뭐 나름 나쁘진 않아. 제발 동전 많은 말. 오케이 나이스. 아 뭐야 세 번 때리는 것도 있네. 약간 스쳐도 39. 좋은 콤보다 느리니까 이런 것도 되네.
아, 3페이지 크리네. 1, 2페이지는 저기 무덤 얌시 써가지고 피 달게 한다고 하지만 3페이지 때는 시작하자마자 자꾸 죽어가지고 뭐 패턴도 모르고. 일단 3페이지 시작하면 이기려고 하는 것보다 최대한 버틴다고 생각해서 뭐 어떻게 때리는지 좀 봐야지 뭐. 화염병도 저놈이 너무 빨라가지고 막 던지면 죽을 것 같아. 돌진하잖아. 알았어? 콤보 조심. 페링이 총 쏘는 건데, 그러면은 약간 페링이 돼요. 그러면은 그때 공격하면은 심장을 뽑거든. 잘 보세요. 페링 보여드림.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다급하고. 아, 잠깐만. 아. 아, 페링. 하려다가 꼬였네. 아, 물약 두 개 썼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죽여버리면 돼요. 더 나무 먹을 필요가 없네. 망치 들고 총 안 쏴죠. 아, 맞다. 어쩐지 안 나가더라. 근데 오르골 하면 스턴이 먹는다며. 아이고, 아이고. 처음 한 번만 스턴 먹는 건가? 형님, 아시죠? 우리들만의 공간. 우리의 우정의 공간. 형님? 좋습니다. 거기에. 형님 한 번, 나 한 번. 형님 한 번, 나 한 번. 형님 한 번, 나 한 번. 형님 한 번. 아, 형님 두 번? 너무하시네. 아, 형님. 형님, 나 큰 거 갑니다. 큰 거. 아까 모른 거, 모자란 거. 형님 한 번, 나 한 번. 아. 씨, 뭐 때리냐? 모을게. 길어지나? 길어졌다. 더러운 형님. 길어지는 게 근데 오히려 더 맞추기가 쉬워. 연속기가 안 쓰니까. 어이구. 어, 위험. 자들은 이 게임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변태들만 하는 게임이라고. 이게 왜 해야 되는 거야? 약간 회의감을 느꼈어.